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3장을 함께 송양하시겠습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 전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으로 인하여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한 자리로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우리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이런 말씀인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형장인 골고다로 이제 가시는데 너무나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지치고 참 고나신 우리 주님께서 몇 번이나 쓰러지시고 넘어지십니다. 이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 그리스 정교회라든가 혹은 가톨릭 국가들 중에 많은 무리가 긴 행렬을 이루어서 이제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는 나무 십자가를 치고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우리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필리핀 샌 페르난도 그 시청 광장에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게 고난주간 성금요일 날 그때에 이제 연례적으로 행하는 행사인데요. 그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고 십자가의 손과 발을 이제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는 행사입니다. 직접 손바닥에다 피를 이제 박는다는 거예요. 피가 막 튀기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생생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제 들었는데요. 우리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그래, 나무가 상당히 무거워요. 우리 미국에서 집을 짓는데 보통 아주 가벼운 나무가 이제 2x4를 쓰는데요. 십자가 예수님 사람을 매달 그 형틀 십자가 정도가 되면 4x12 미니멈 4x12, 이거는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알지 모르지만 한 여섯 사람 정도가 간신히 들어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시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그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는데, 자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을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억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어요. 그 아들들 두 아들의 이름을 표기를 했어요. 알렉산더의 아버지요,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형장까지 이제 가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신 것, 이거는 모순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지시고 모든 죄짐을 지고 주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하신,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대신 지우신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찬송가 323장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가사를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으니 하고 이렇게 고쳐 부른 적도 있어요. 자,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는 이제 그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보자면은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시는 그런 장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자, 그런데 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셨나? 그 뜻이 있어요. 이 구레네 시몬은 요즘에 그 트리몰리라고 하는, 현재 트리몰리라고 부르는 아프리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온 사람인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런데 거기에 이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그 무리 중에 끼어 있음이 틀림없어요. 본인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활동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20절,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들, 구레네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전도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 중에 틀림없이 이 시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금식기도를 하고 전도했던 사도들과 지도자들 명단 중에 구레네 시몬이 나옵니다. 거기는 구레네라고 하지 않고 니게르 시몬이야, 니게르 시몬이라 그러는데,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은 니그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리가 니그로 그러는데, 이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 니그로라는 말은 이제 좀 그 조롱 쪼가 섞인 그런 얘기거든요. 흑인들 보고 니그로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 욕이 되는 거죠. 자, 시몬이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함께 금식기도를 열심히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혼자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자기 동네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길러내는데 헌신을 다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몬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1절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래서 이 두 아들 이름이 나와요. 특별히 이 두 아들 이름 중에 이 알렉산더도 있고 루포도 있는데 루포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일 정도로 그렇게 참 바울은 가까운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루포의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아버지격인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좋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 훌륭한 믿음의 신자가 되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으신 뜻은 시몬아 너와 너의 집 그리고 너의 동네를 구원시켜라. 그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참 엄청나게 재수없는 그런 날이 있어요. 또 엉뚱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떠맡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일을 하게 될 때는 그냥 다 집어치고 싶어요. 그냥 두고 싶은데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억지로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억지로 복종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신 것은 구레네 시몬을 제자 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이 골고다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특권은, 이 동행은 즐거운 동행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재수없는 동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치도 않고 말이에요. 그게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즐거울 때 하는 친구보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을 이 고난의 길에 동행하게 하신 것은 재수 없는 징집이 아니고 오히려 참 제자 삼으시려고 하는 영광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형장, 이 사형장이에요. 근데 당시에 많이 썼던 아람어가 바로 이 골고다. 근데 골고다를 라틴어로 쓰면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미국 사람들은 이 영어가 라틴어에서 원래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갈보리라 그래요. 근데 갈보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다라는 말의 라틴어가 갈보리예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로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고다 형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이르렀을 때에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고통하시니까 사람들이 마취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넣어드렸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요즘같이 이제 마취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에 이 마취시키기 위한 그런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넣어드렸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시라고 하신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다른 잔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 다른 잔을 마시면 고통을 조금 덜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목격했어요. 그렇게 목격하면서 참 제자의 길이 뭔가 구레네 시몬은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초대교회의 선교기지였던 안디옥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은 어려운 길은 싫어하잖아요. 힘든 길은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길도 없고 속성과도 없어요. 정직하게 고지식하게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제도 금물이에요. 다른 내용물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남이 대신 가줄 수도 없는 이 길은 나 자신이 혼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요령을 부려도 안 돼요. 타협을 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때는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선뜻 잘라주셨대요. 얼마쯤 가노라니 또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또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끼르기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가니까 십자가 가벼워졌어요. 아주 짤막한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당도했어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그냥 막 뒹굴면서 그냥 넘어지면서 그냥 낑낑대면서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쉽게 왔는데 아주 바보같지만 근데 보니까 천국문 가기 전에 천국문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더래요. 그래서 모두들 자기가 지고 온 그 십자가를 요단강 위에 놓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자기의 십자가를 올려놓으니까 터무니없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동안 뭉텅뭉텅 잘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정직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맨몸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3D 이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세 가지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힘든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을 참 제자 삼으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자, 또 여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는 모습이에요. 왜 제비를 뽑아요?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제비 뽑힌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얻을 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에게서 취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정작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안 가지고 하고 예수님의 그 껍데기 옷만 가지고 갔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 이것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이 구레네 시몬은 분명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어요.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느냐. 구레네 시몬은 아무리 보아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탐욕의 죄를 보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빌라도의 정치욕을 보았어요. 정치욕을 보았어요. 가룟유다의 배반의 죄를 분명히 보았어요. 아니,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어떤 죄보다도 구레네 시몬은 자신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았던 겁니다. 또 봤습니다. 그 순간 구레네 시몬이 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 위에 있는 그 죄패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물론 이제 조롱하면서 쓴 그런 명패입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왕입니까?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 죽음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거짓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에서 영생을 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 있는 두 강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란히 있기는 했지만 전혀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으로 받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들은 죄값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였어요. 구레네 시몬은 그 순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저런 강도의 십자가 같은 자신의 죄와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십자가는 결코 지지 않으리라. 오늘 내가 십자가는 졌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앞으로는 자원하여 이런 십자가를 지리라.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때 다짐한 대로 그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사는 지도자가 됐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존경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억지로 크게 맞지 못해서 그냥 내가 재수 없이 십자가 졌다. 아유, 정말 그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더더욱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느 때까지 억지로 십자가 지는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원해서, 이제는 자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감당하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으신 그 깊은 참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던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의 그 아름다운 신앙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자원해서 더욱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부 성자 송요 아버지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쓰러질 때에 순간순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섭리와 사랑을 늘 인식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여정을 이루어가는 죄를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해온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고상 그렇게 부르죠. 이제 고난을 묵상하라.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라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고상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은 진정한 예수님보다는 그 형상, 그 자체를 신상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비어있는 십자가를 사용을 합니다. 이 복음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미완성이었을 거예요. 둘 다 경시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고난은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자, 이제 부활 주일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하는 그런 사순절인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부활 주일을 몇 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뭐 20년, 30년 알 수가 없는데 저 이번이 연례적으로 맞는 그런 부활주일이다 이게 아니라 한 번 마지막으로 맞는 그런 부활주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부활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것 반복 매번 반복되는 것은 그냥 경시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게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인생일 때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날이다. 그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활주일 4월 4일 부활주일에는 모든 분들이 교회로 나오셔서 우리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약속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